아시아는 고음TV, 고음TV 매출 이제 13주간의 대장정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게스트 김철민이고 돈마팀의 두 분의 해설, 이승원, 김동진 해설이 나와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주에 조지명식을 시작을 해서 이제 대진표를 완성시켰고요. 이제 선수들의 의문 열심히 기르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예, 선수들이 안정된 조지명 진입을 끝낸 가운데 예. 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만한 분위기도 분명히 됐다고 봅니다. 이제 스카이 프로리그가 끝나는 만큼 개인 리그인 이 MBC 게임 스타리그의 모든 선수들이 거의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선수들이 내년 스토브리그를 앞둔 마지막 개인 리그이니만큼 그만큼 더 집중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첫 진출한 선수가 9명인데 예, 이 선수를 이번 시즌에 자신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연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어려운 상대를 어려운 맵에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진짜 무서운 필사일성 전략을 하나 들고 나와 드라마를 만들면서 역전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방심은 금물,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네. 예, 놀라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첫 출전하는 선수가 9명이고 그리고 종족 밸런스도 환상대로 맞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고음 TMS에 이제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 마재은 선수 5시즌 연속으로 결승전에 진출할까 여러 가지 뭐 관전 포인트가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고음 TMS 리그 방식 일단 대진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바로 지명식을 통해서 완성된 대진표를 16강입니다. 마재윤 선수와 진영욱 선수, 이지영 선수와 박재호 선수, 신선영 선수와 원종서 선수, 박영민 선수와 김재현 선수, 에이조와 비조입니다. 각각 롱기뉴스, 리스트엑스, 고음TV, 대저스폭스 그리고 리버스템플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었고요. 이기는 선수는 승자전으로, 지는 선수는 패자 부활전으로 가서 거기에 살아남는 선수가 최종전을 펼쳐서 8강을 완성 깊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조와 B조 양상을 살펴봤는데요. 지난주부터 불꽃이 튀기는 이런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예. 마재은 선수, 진영수 선수, 이 대진 기다리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C조를 보겠습니다. 강민 선수와 김태경 선수, 변영태 선수와 보일리 선수, 변은종 선수와 이재호 선수가 D조의 C자, 그리고 윤영태 선수와 서지훈 선수가 D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각각 블리스X와 고음TV 대저스 그리고 리버스 템플, 로운기는 스티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는데요. 이번 시즌 그리고 예전에 어떤 맞붙은 전쟁 있는 팀 두 선수들이 불과 4경기에 불과합니다. 자, 시즌 비조 어떻습니까? 예, 상대 경쟁이 많지 않은 매치업이 많다는 거. 역시 이번 시즌 공식 MSL의 흥미거리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시즌 비조, 뭐 A조, B조 전부 살펴봐도 경기력 면에서는 이미 검증을 받은 정말 알짜배기 선수들 간의 대결이 많기 때문에 예, 경기의 질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16강 경기 가운데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의 그 조합은 진영욱 선수와 마재윤 선수, 강민 선수와 김태경 선수, 윤용태 선수와 서지훈 선수 이 세 경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처음 맞붙는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MBC 게임 스타리그 본선에서 맞붙게 된다는 것 MSL에서요. 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일단 16강 경기 살펴봤고요. 오늘의, 지금 일단 대회 방식을 여러분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6강은 단판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패자 부활전을 포함한 더블 엘리미네이션 총 5주가 진행되고요. 예, 8강은 첫판 단판 이후에 3전 2선 등, 패자 부활전을 포함한 더블 엘리미네이션 총 4주, 맵은 썸다운 적용이 됩니다. 4강은 5전 3선 등되고요. 역시 맵이 썸다운 적용됩니다. 네. 크로스 토너먼트고요. 그리고 이제 결승은 5전 3선승 토너먼트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4강의 승자가 대결하고 양자 모두가 썸다운을 적용시킬 수 있는 대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부터 해서 12주간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결승전 진출한 선수들의 진출가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일단 2006년부터 2007년 해를 넘어가는 이번 고음TV MSL 어떤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할지 여러분께서 쭉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자, 그리고 오늘의 경기 이제 드디어 개막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지난주부터 많은 화제를 뿌렸던 개막전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께 공개드리겠습니다. 자, 마재윤 선수와 진영 선수. 이 마재윤 선수에게 패배를 남기는 선수가 많지 않은데 그 선수 하나가 진영 선수 아닙니까? 예, 진영 선수는 MBC 게임에서 대저그전 13승 승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81%가 넘는 대저그전 1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마재윤 선수의 강력한 대결 상대죠. 두 번째 경기는 이재동 선수와 박지호 선수가 맞붙습니다. 블리스 X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었고요. 16강 이제 두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현대전 선수가 없는 선수에 속하고요.
김선영 선수와 원정우 선수, 아이디가 반짝반짝거리는 두 선수가 좋은 팀이 되다 토끼에서 맞붙습니다. 근데 세 번째 경기로 준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김선영 선수와 원정우 선수,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바로 이 선수가 맞붙습니다. 박영민 선수와 김세현 선수가 리버스 캠프에 맞붙게 되겠습니다. 케이트 레디언스에서 희망 받는 팀의 김세현 선수와 박영민 선수가 사람들은 참, 예, 정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옵니다만 자부들이 약간 주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 네. 지금 오늘의 마지막 경기로 맞붙게 되겠습니다. 네, 자, 뭐 특히 관심이 가는 경기가 뭐 있으신지요? 예, 뭐 첫 번째 경기도 많은 네. 분들이 기대하셨습니다. 진용 선수 대저구전에 워낙 강력한 면모를 보이는 선수고 예. 마재훈 선수는 두말할 뭐 이유 없이 요즘 최고의 또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본주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선수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과연 승률이 이렇게 높은 선수 간의 대결에서 누가 승자가 될까? 또 그리고 마재훈 선수가 5시즌 연속 16강 첫 경기에서는 한 번도 안 졌거든요. 네. 그 연승하고 있는 기록 자체를 진용 선수가 끌어내게 될지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해 볼 만한 요소가 많은 경기입니다. 자, 일단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두 선수 이번 고운 TVMS의 첫 개막전 경기를 펼칠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선수와 진용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열 번째 차례죠. 고운 TVMS의 볼수록 빠져드는 재미, 고음팀의 메시지에 이 두 선수에 의해서 문이 열리게 됩니다. 먼저 좌측으로 카메라 넘어갑니다. 뭐, 명실상부한 최고의 플레이어죠. 네. 마재훈 선수, 대적할 상대가 없는 본좌 중에 본좌가 분이 되어 있습니다. 마재훈 선수, 최근에 네. 슈퍼파이트에서 OSL 우승자 이윤열 선수를 3대1로 꺾어가면서 더 이상 적수가 없다라는 것을 마재훈 선수 스스로가 증명을 해냈고, 그리고 제 자신의 주 무대라고 볼 수 있는 MSL에서 다시 한번 첫 경기를 갖게 되거든요. MSL 16강 첫 경기에서 무패 전적을 자랑하는 마재훈 선수, 대테란전 17승 6패, MCM 내에서는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마재훈 선수 데이터가 기다리고 있는데, 뭐, 시간만 해서 아마 눈물 쓸 것 같아요. 마재훈 선수, 시청자 여러분의 예측이에요. 마재훈 선수는 바로 이 선수를 첫 번째 상대로 진영할 것이라고 1위를 차지하는 선수입니다. 바로 그 선수에게 카메라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선수가 바로 진영수 선수였습니다. 예, 진영수 선수, 마재훈을 꺾을 테라니 과연 누구인가? 아, 존재하긴 하는 건가? 라는 그런, 팬들의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헛소리를 꺾었던 게 바로 진영수예요. 알았습니다. 예, 상대 전적에서 마재훈 선수를 앞서고 있는 사람도 하나고, 또, MBC게임 내에서의 그 대저기전 성적이 13승 3패. 81%가 넘는 공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다가 MCN에서의 승률 랭킹도 마재훈 선수의 뒤를 이어 1위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진영 선수에게 기대를 거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경기 그 기대에 보답하는 경기력을 보여줄지 지켜보죠. 자, 두 선수가 개막전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의 경기는 뭐 분발할 나위가 없는 어떤 두 선수가 맞붙는 것 같지만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한 어떠한 또 재미거리가 있는지 여러분께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공개해 드립니다. 상대 전적을 보면은 2대1로 진영 선수가 우세합니다. 예, 약 1년 전인데요. 예, 뭐 요즘 최근 들어 찾아봐도 이런 선수 없죠. 예, 마재훈 선수를 상대 전적으로 누른다라는 것은 확실히 진영 선수가 마재훈 선수에게 자신감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고요. MCM A매치 테란 대 저그 승률 1위권의 대결입니다. 테란과 저그에서는 일단 테란 쪽에서 중심을 놓고 봤을 때는 진영 선수가 81.4%로 1위고요. 그 다음에 저그 중심으로 저그와 테란을 봤을 때는 73.9%로 마재훈 선수가 1위입니다. 그래서 승률 1위권의 대결이라는 거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예. 마재훈 선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16강 첫 경기에서 5전 전승입니다. 예. 오늘 승리할 경우 6연승으로 승기록이고요. 승기록. 예, 진영 선수는 MCM A매치 대저그전 5연승 중입니다. 네. 거기에게 제일 강한 상대죠. 요즘에 이 선수들의 페이스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나보도록 하죠. 최근 10경기의 성적을 정리해봤습니다. 선수 옆에 보이는 막대 그래프는 선수의 이제 레벨을 조치하는데요. A등급부터 D등급까지 4등급으로 좀 나눠봤는데 A레벨의 선수는 1년간 A매치 성적이 30점 이상 이제 막대 그래프가 4개가 나와있는 선수가 바로 1년간 A매치 성적이 30점 이상의 선수입니다. 이겼을 경우 자, 첫 번째 역순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저는 마재훈 선수의 성적이 빨간색이 더 많죠? 그것은 승리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0경기 성적이 8승 2패라는 거. 네, 그것도 그 패배한
경기를 보면 어제 버그전이었다는 거. 네, 마지원 선수 팀을 역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진영 선수도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10경기 성적 7승 3패. 뭐, 패배한 경기 버그전도 있고, 테란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보시면 알겠지만, 박명수를 상대로 2연승 조용호도 잡고, 주영달도 잡고, 예, 버그 진짜, 다행히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 이 경기는, 네, 식상이 예측이 안 됩니다. 상대 종족을 가지고 봤을 때는 바로 이러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모든 종족과 상대 10경기를 정리해봤고요. 상대 종족, 마지은 선수에게 있어서 테란전, 김영무 선수에게 있어서 정우전 선수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최근 공식전, 바로 이 선수들, 그러니까 종족을 구분하지 않고의 성적을 봤고요. 이제 상대 종족을 상대로 한 그 경기 성적은 어떤지 저렇게 좀 짚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0경기를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좀 센 선수를 만나서 이겼을 경우에는 막대 그래프 많이 갑니다만 반대로 졌을 때는 강력한 선수에게 졌을 때는 막대 그래프 하나밖에 안 빠집니다. 하지만 좀 약한 선수에게 졌을 경우는 많은 손실을 입게 되죠. 막대 그래프. 자, 서로 상대 종족의 상들이 이러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은 선수의 최근 기록이 흥흥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예, 3차 듀얼에서 한동훈 선수를 이겼고, 그 밑에는 안상훈 선수, 원종서 선수, 뭐 변진섭 선수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데, 역시 이제 한동훈 선수에게 최근에 이겼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슈퍼파이트에서 이은열 선수를 이긴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마지은 선수 테란에게 최근에 거의 안 졌다, 계속 이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진영 선수는 최근에 그 신대출에관해서 김진영 선수에게 패배를 한 그런 기록이 있죠. 예, 김진영 선수의 아주 안정적인 공격 능력이 보이면서 결국 뭐 진영 선수가 공격 한 번이 안 통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여러 번 공격적으로 시도하다가 결국 졌는데, 예, 바로 그런 그 실패한 부분들을 이번 경기에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연습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왔다라는 얘기를 또 대기실에서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선수의 최근 페이스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네, 이제 개막전 경기 전장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롱기누스 2가 바로 첫 번째 경기의 전장이 되겠습니다. 만나보도록 하죠. 예, 롱기누스 2가 되면서 아무래도 저그를 위한 배려들이 좀 많았습니다. 롱기누스 오리지널 버전 같은 경우는 태랑과 저그의 밸런스에서 저그가 많이 고생들을 했기 때문에 이번 롱기누스 2에서 저그를 위한 배려가 태랑을 위한 배려보다 확실히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중립 확장 기지의 게스 5천이 두 개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저그가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를 먹지 않아도 포켓을 동시에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확실히 중립 확장 기지 배지까지만 가져가더라도 포켓은 포켓대로 유닛을 뽑을 만큼 뽑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그 자원적인 이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마당 그 미네랄 확장 기지의 어떤 위치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뉴탈스가 최대한 좀 예전보다는 견제하기 쉬운 시스템으로 예, 그런 그 모습이 바뀌어져 있는 그런 특징적인 면들이 보이네요. 테란과 저그 한 경기 있었죠? 예, 강구열 선수의 경기였는데 빠르게 베스트를 띄워서 저그를 잡아내는, 주영달 선수를 잡아내는 이런 빌드가 보였었습니다. 네. 자, 이제 경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과연 첫 번째로 MBC 게임 스타리그에 올라온 진영 선수가 밥 먹듯이 우승을 하는 마지은 선수를 16강에서 흠집을 할 수 있을지 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고수로 빠져드는 재미 공식 MSN 해박전 경기 이제 진짜로 시작되겠습니다. 마진 선수와 진영 선수, 진영 선수와 마진 선수의 경기 결과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잠잠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경기 마진 선수 승부욕 발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승부욕 5전 선수 그리고 오늘 과연 6연승까지 차지할 수 있을지 마진 선수 그리고 이 마진 선수에게 뭐 1년 전입니다만 상대 선수가 아웃스트라고 하는 눈을 지그시켰고 그리고 마지막 선수가 자신을 분할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진영수 선수의 경기가 바로 오늘의 첫 경기이자 이번 좋은 TVNSL의 대박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네. 마재훈 선수. 지난 시즌 우승자 마재훈 선수와 이렇게 인사를 16강 첫 경기에 드립니다. 11시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7시에 가보니 이영수 선수가 되어 있네요. 드디어 엔드게임 스타 리그에 발을 들여놓고 스타 리그로서 뛰고 있는 이영수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7시! 마지훈 선수의 테란전 경기력, 뭐, 검증이 계속 되고 있죠. 예, 연전 연승하고 있죠. 네, 네. 테란전 맵을 망설하고, 진짜 테란을 압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면서, 거기다 여기서 말고 답이 없는 건가. 예, 마지훈을, 잡기 위한 방법은, 예, 뭐 그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네. 진영수 선수가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또 매니아들의 분석도 종종 보였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가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영 선수는 저그를 부자스럽게 놔두지는 않아요. 네. 부자스럽게 운영을 하려고 했다가는 앞마당 쪽에 뭐 성공 콜로니가 기본적으로 지어져 있는 한 3, 4개 정도의 성공 콜로니를 뚫어버리는 이런 식의 화력을 초반부터 보유하기 때문에 진영 선수도 사실 마재훈 선수에게 도지명 측에서 도발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부자스럽게 잘하니까 근데 부자스럽게 잘하는 건 좋은데 부자스럽게 했다가는 나한테 안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재훈 선수가 거기다 대고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똑같이 할 리가 있겠느냐라고 응수를 했거든요. 일단 해설이 나왔다고 하네요. 진영수 선수 노벨의 더블 커맨드인 것 같죠. 일단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재훈 선수가 가끔 테란 상대로 구드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이 롱기노스에서는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오! 괴롭습니다! 커맨드 센터가 아닌 괴롭음을 좀 뒤늦게 듣네요. 아니! 아니, 이거는? 무슨 얘기. 아니, 미안. 예. 미네랄을, 미네랄을 좀 더 모아서, 그러니까 미네랄 카벨이 딱 됐을 때, 앞마당에 커맨드 센터를 짓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라 엔진을 조금 더 모아서 배럭스를 짓고 네, 커맨드 센터로 가져가는 조금 더 안정지향형 플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네. 조금 더 안정성을 가면 그냥 노베럭 더블일 경우에는 뭐 상대방이 노베럭 그냥 일반적인 더블에 대한 굉장히 경기 운영 능력 이런 것까지 다 갖췄을 테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안정성을 가미하면서 약간은 변칙적인 좀 경기 운영을 지금 준비했네요. 예, 그리고 마재훈 선수는 지금 오버로드, 첫 오버로드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앞마당 지역에 커맨센터 지어지고 있는 것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라바 안 보았어요. 네. 바로 예, 드론 찍는, 예, 드론 무지하게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롱지로 수가 되면서 예, 배치가 보이죠. MSL 3회 운영자에게만 수여가 되는 그런 배치입니다.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마재훈 선수. 그리고 마재훈 선수에게 이 맵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네. 자, 여전히 저렇게 생활은 못해서 고수가 느껴져요. 네. 포스를 스스로 내뿜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게임으로 그런 것을 그 자신의 포스를 그대로 증명을 해보였는데 이제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확실히 네, 분주하라는 이름이 그냥 호칭이 절로 나올 만큼 네, 마재훈 선수가 예전에 자신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도 좀 만족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공포의 대상 1호죠, 지금 현재. 자. 예, 저 SCB의 조절을 좀 해줘야 됩니다. 저렇게, 미네랄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스타팅 포인트에서 가끔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마재훈 선수는, 마재훈 선수가 사실 어떤 그 정형화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예, 3의 처리, 저글링 운영, 그리고 또, 드론 타이밍 기가 막히고 다른지 확장하고 뭐 이런 플레이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마재훈 선수의 두 스타일이 그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오늘은 마재훈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롱기노스 2가 되면서 다르고 스타팅 포인트를 먹지 않아도 그러니까 중립 확장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포켓을 순간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확실히 다르고 스타팅 포인트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에서 저그가 해방된 것이 가장 롱기노스에서 저그가 좋아진 그런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마재훈 선수 스스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연습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테란이 기본 바탕으로서는 좋으니까. 자, 두 선수 링 뒤를 빙글빙글 돌면서 서로 3핵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파이어와 히드라이트를 거의 동시에 올리고 있는 마지우 선수. 테란에게 본인을 심어주겠다라는 의도죠, 저건. 아카미니가 완성된 지는 좀 되었는데요. 팬이 좀 늦게 붙어요. 아직 안 붙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SCB를 쉬지 않고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 네,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분이 들어갔어요? 왜? 네, 대략 몇 개인지, 아카데미 완성되었는지, 예. 네, 그리고 엔지니어링 대회의 존재까지 확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쪽에 지금 초배럭인가요? 대략 초배럭인가요? 초배럭입니다. 예. 봤어요? 네, 예. 봤어요. 예. 포베럭이라는 네. 것이 사실 그렇다면은 더블링 격차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저 포베럭에서 나오는 물량을 뭐 더블 입장에서는 쉽사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점은 좀 아쉽고 예. 좀 격차 당한 게 예. 좀 김영 선수 입장에서는 예,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허리 찌르는 공격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 예. 어디로 이루고 있고 대단 마지원 선수 들어왔습니다. 일단 예, 예. 아고요. 결국 완벽한 소비는 완벽한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으로 예. 그냥 감으로 자신이 느껴서 이 타이밍엔 이렇게 방어해야겠다라고 정확히 예측하는 건 한 명도 없어요. 결국 맞은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건 MSL이 네. 진영 선수의 전성 시대를 예고하는 MSL 될지 예. 또 올라갑니다. 진영 선수 경력 끌고 아빠 전투 능력 이것이 정말 발굴인 것이 진영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병력이 꽤 있기는 한데 지금 들이 받기는 좀 예. 부담스러워요. 뮤탈리스가 곧 뜰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아우 좋네요. 예. 이거 만약에 진영 선수가 예. 자이언이 컨트롤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조금 들이댔더라면은 지금 손해를 좀 많이 볼 거네요. 잘해 보셨습니까? 예, 한번 타는 거 잘했고, 예. 진영수는 이 진출 병력, 그러니까 뮤탈리스트 저 정도 숫자에게 모두 지금 검열할 만한 그런 병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 병력을 최대한 살려서 추가 확장, 예, 게스멀티를 무조건 견제해야 됩니다. 예. 진영수 차이를 살려야 돼요. 예, 차이를 살려야 합니다. 진영 선수. 아카데아에서 그 조용호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었던 그런 식의 멀티 견제는 것들. 그리고 바깥쪽에서 저렇게 뮤탈리스트를 물고 들어지면 본질이 그만큼 안전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포베럭에서 바이러스 병력 꾸준하게 쌓이죠. 여기. 예. 자, 확정된 수준이 그대로 갑니까? 일단은 다른 곳을 잡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스캔이 어딘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12층으로 스캔이 들어갔다면은 진영선수 나가 있는 병력들이 파괴하러 바로 달릴 거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 그거 이미 보이고 있어요. 예. 자, 다시 한번 진영선수 잡습니다. 야. 지금 매직이 셋밖에 없는데, 팀은. 자, 유타리스가 제 안에 있으니까. 팀을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 썼거든요. 계속 쓰다 보니까. 매직의 에너지가 떨어졌고 유타리스트 예. 원상 막 예. 스리다이 뭐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지금은 예. 자 라우프 갖고 예상 진목에 먼저 갔다는 게 있고요 한번입니다 진영수가 예. 힘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이 아주 최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뮤탈리스크고 뮤탈리스크는 좀 많은데요 근데 예. 예, 러크 두 마리 외에는 뮤탈리스크를 모두 생산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많아요. 예. 포베럭의 어떤 위력을 지금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타이밍입니다. 네. 바로 이렇게 테란이 바깥쪽으로 공격을 나가면서도 수비가 되기 때문에 포베럭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아, 러커 그리고 드론으로 공격을 시작한다. 예, 헬스 상차고 러커에게 긁힐 때 뮤탈리스크가 도움을 좀 줘서 이 또 확장기를 살리게 되면은 자, 들어가는데요. 자, 제프리가 올라가 있고 그러면 진영 선수 뮤탈리스크가 좋습니다. 러커가 올라간다 위로 이게 포베럭의 위력이죠 근데 아직 몰라요 예. 미카리스트가 예. 스트머리 끊어지고 이런 플레이가 네. 테란 입장에서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 예. 묻지마 해터리 일단 무조건 깨야 됩니다 공략감을 무조건 깨야 돼요 자 이거 터트 당하고 이러면은 이러는 동안 뭐 만약 수석병이 나와서 또 막혀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해터리를 일단 공격합니다 진영 선수가 맞아서 이제 누가 막장을 견적인데 러프가 바로 되면서 계속 겨울하고 잡혔어요 그리고 예. 뒤에서 러프 다쳐서 나한테 해터리 꺾여서 전투상으로는 지금 진영 선수가 확실히 이승을 보는 게 맞거든요 물론 해터리를 깨야 됩니다만은 자 유탄이 돌리고 오겠습니까? 자 진짜 큰일 없는 거 예예 예. 진짜 빠지면서 해터리를 깨야죠 해터리를 고립합니다 깨긴 살았고 헤라는 아직 저번 대비 찍어 놓습니다 기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와, 배로 모였고요. 6점입니다. 배럭 6개 진영수. 예, 진영수. 자, 진영수. 아까 그 지나가다가 럭커 한 마리 같은 게 진짜 컸어요. 예. 언덕 위에 럭커 두 마리였으면은, 그것을 똘끼여서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지나가다가 럭커가 딱 잡힌 거. 그러니까, 진영수가 그 지역을 잘,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플레이였습니다. 예.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이쪽 확장비지가 돌아가고 어쨌든 쓰리캐스트 포캐스트는 만들어놔야지 하이브테크의 유닛들이 힘을 만드는 거예요. 당장은 포캐스트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나와요. 올라오네요. 벌써 나와요. 벌써 나와요. 헤라는 갓 터진 영역이 나온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고 아직까지 마지막 조건은 진영선수 건드리지 못했어요. 예. 발업도 아직 안 됐습니다. 아, 이거를 패스가 제 타이밍이 충분히 안 되었기 때문에 예. 이걸 어떻게 선수상으로 극복을 해야 할까가 정말 문제죠.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자,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진영수는 그들이 올라가고 승기를 잡았다 싶었기 때문에 진영수는 하이브 타이까지 그냥 허용 안 합니다. 자, 러브 러브가 예. 일단 빙글빙글 올리면 빙글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 인프가 독수가 들어오기 힘들죠. 아, 근데 버프가 이미 지어지고 있고. 네, 됩니다. 네, 네. 여기서도 그들이 벌 수 있는데. 야, 이 성면 병력을 막을 만한 이제 병력이 지금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진영수가 핵박으로 나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진영 선수는 뒤쪽으로 돌아가는 마지원 선수 병력이 너무 힘들지 말고. 자, 진영수 핵박으로 지금 저 곳이 기어갑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앞에 뒤태지는 아, 막을 수가 마지원 선수가, 예. 진영수가 이겼는데요. 정상이 손해를 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못 살았어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후속병력을 그 약간 미지터리 형태의 공격을 통해서 마지막에 한번 꺾어줬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타임이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경기가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우선 당장도 그렇죠. 러커가 없어요. 러커가 없고 추속 병력이 올라오는데 아무개를 당겨주고 헐컹 잃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홉시, 뭐, 아홉시 지금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컨서 정면 밀어버리면 진영수가 이기는 겁니다. 올라옵니까? 양쪽 아니어서! 이래도 되죠? 저 지역에 있었던 러커 이미, 예, 이미 죽었죠? 예. 야! 진영수! 세제! 진영수! 진영수 목사 만명석을 기다렸다는 것이 1년의 세미스를 다시 한번 잡아내면서 유현수의 진실은 내 앞에서 나타나고 상당히 온 세상에 알고 있습니다. 12번 40일 동안에 우승과 박예은 선수를 대장으로 내려버리는 진영 선수입니다. 반란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진영 선수의 움직임 경쾌합니다. 예, 진영수 처음 올라왔습니다. 예. 네, 그런데 MSL에서 5시즌 동안 16강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그 시즌 동안에는 4번 결승에 올랐고 그 다음에 3번 우승을 차지한 예, 이런 마재훈 선수를 상대로 진영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사건 중에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영수는 마재훈을 이겼기 때문에 바로 우승 후보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재훈 선수는 그 정도의 포트를 가진 선수고 요즘 e스포츠계에서 이 마재훈 선수를 잡는 것이 마재훈을 꺾어라가 어떤 그 화두가 될 만큼 어떤 그 테마가 될 만큼 마재훈의 강력함이 드러나는 이런 시점인데 진영 선수 연습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예. 일단 포베럭스라는 그러니까 포베럭스라는 그 빌드를 활용을 해서 바깥쪽으로 머리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한 그 부분에서 전략적인 어떤 그 성공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병력을 꾸준하게 지켜가면서 그리고 전투상에서 이득을 겸해가면서 12시에 있는 확장기지까지 깨는 이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진영 선수가 이긴 거고요. 네. 마지훈 선수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진영 선수의 움직임이 충격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뭐 진영 선수는 진짜 연습 때 해왔었던 대마재훈 스타일 파이법을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대로. 예. 그러니까 방송 경기 때는 아무래도 긴장도 좀 되고 또 상황이 언제나 연습처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데 그대로 갔어요. 뮤탈리스트에게 센터 지역 내주지 않으면 성폭 경력 합쳐서 수감할지 완벽한 차단. 야, 예, 진짜 저 전 진영수의 최강인데요. 예.
그 가장 마지막 선택이 아쉬운 점은 그 러커 두 기가 딱 나왔던 시점에서 네. 12시 쪽으로 러커가 옮겨가면서 중간에 한 기가 죽었기 때문에 예, 언덕 그 좁은 길목에서 러커 한 기가 버러우가 되어 있으면서 뮤탈스크로 싸우려다가 러커가 잡히면서 뮤탈스크까지 그 언덕 지역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러커 두 기가 동시에 버러우가 되어 있고 그 뒤쪽을 다시 뮤탈스크로 계속 끊어주는 컨트롤을 했으면은 12시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아까만큼의 성과를 보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예, 그런 그 분위기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그 작은 차이가 역시 승패를 좌우하고 만 겁니다. 예. 자, 오늘 네 경기 모두 저그들이 있고 상대 동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저그가 패배, 그리고 신녀들의 반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두 번째 경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